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문학동 택지지구에 있는 단지형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107세대 시공된 현장입니다. 인기가 가장 많은 현장 중에 하나이고요. 자녀 세대 몇 개 남지 않은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하주차장이고요.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드레스를 입는 3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시큰장으로 8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매립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신발장을 보이고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톤으로 시공되어 있네요.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는 3m80입니다. 아트홀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인데요. 양문형 냉장고 3대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선기창도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삼각쿱탑 시공되어 있고요. 대형 후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인데요. 안방도 넉넉한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넓게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에 샤워 파티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현장입니다. 큰 방에 두 번째 다용도실이 시공되어 있고요. 여긴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중간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붙박이장이 3칸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 방 바로 옆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반평 정도 되는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현장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욕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하부티오 시공된 세면대와 양변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두 개의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문학동 택지지구에 단지형으로 시공된 현장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고요. 이 근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자녀세대 몇 개 남지 않았고요.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